Times. 네, 초심다용 기타 또 나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리아 프로 2. 뭐 최근에 가장 핫한 가성비 브랜드를 꼽자면 아리아 프로 2가 되겠죠. 우리가 그 이제 완전 입문자들이 시작하는 초저가 브랜드들 있잖아요. 예. 중저가 말고 그냥 생저가. 네, 생저가. 완전 저가에서 이제 한 20만 원대 후반에서부터 30만 원, 뭐 최근에는 한 40만 원 정도까지 한 이 정도 입문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기어들이 한동안 이제 사랑을 받으면 가격이 쓱 올라요. 네, 쓱쓱 올라. 쓱 올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가성비가 사라져 갑니다. 막 이러면서 거기를 이제 새 브랜드가 채우고, 네. 얘네들이 또 올라가 이렇게. 네. 또 채우고. 네.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그 주기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자리에 되게 오랫동안 머무는 애들이 있고, 처음에 와 가성비 완전 대박인 게 나타났습니다 이랬는데 얼마 안에서 바로 올라가고, 예. 이런 애들이 좀 있어서 이 아리아 2 프로도 지금 이런 정도의 가격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온 것 중에는 20만원대 30만원대 이런 퀄리티가 뭐 하는 없어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일 때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초심자들에게 추천하기 가장 좋은 브랜드 아리아 프로 2고요. 지난번에 했었던 모델들을 저희가 좀 미리 살펴보자면, 처음으로 했었던 아리아 프로 2 일렉기타 STG57 75점이 나왔었고요. 초보자 프로 2, 초보자 아라리가 났네. 그리고 STG62. 이게 가격이 둘 다 498,000원이었거든요. 50만 원 언더였으니까 초심자용으로 볼 수가 있죠. 이때도 75점. 네. 박인우 프로 2. 믿고 치는 아리아 스트레트에서 아리수. 아리수. 한로드 컬렉션의 아리아 프로 2 714 마크 2. 네. 77.5. 오. 아리바네즈 프로 2. 아리바네즈. 초심자에게 특화된 범용성.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게 TEG-002, 이거 텔레캐스터, 네. 모델이었죠. 그래서 TEG는 텔레형 기타. 네. 오늘 STG잖아요. 스트레트형 기타. 이렇게 되겠죠. 72.5 나왔어요. 텔레형 기타는 328,000원. 가격이 정말 저렴했는데 신기하게 스트레트형이 더 쌉니다. 3만 원이 더 싸요. 그때 TEG-002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나도 프로 연주자. 네. 최강 초보자 텔레, 최초 텔.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은 298,000원, 지금까지 아리아 중에서도 역대 최저 가격인 데다가 심지어 앞자리가 2인 일렉 기타는 정말 너무 오랜만에 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환산을 해보니까 저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깁슨이 이제 1,000만 원이니까, 예. 센치당 10만 원이잖아요. 예. 근데 얘는 센치당 3,000원입니다. 3,000원. 네. 이거 기타도 이제 고기처럼 무게로 달아 팔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센치로 길이 기락지로 팔고 길이로 팔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야, 나 오늘 2cm 벌었어 막. 98cm만 더 벌면 돼. 긴 기타 살수록 좋은 거야. 비싼 거야. 네. 베이스 하는 사람들은 미치겠는데. 베이스 뭐 이런 거 현장 막 1m 20짜리 막 이렇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서. 네, STG-004 모델 298,000원 가격 정말 저렴하고요. 오늘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네. 사실 이 가격은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냥 소리가 나기만 해도 땡큐다. 네, 땡큐죠. 이 정도인 가격이에요 지금은. 소나 땡. 소리가 나기만 하면 땡큐. 소나 땡. 제가 무려 17살 24년 전에 산 기타도 30만원이었거든요. 와, 그때 그럼... 초심자 기타도 30이었는데 지금... 이거 298,000원 그때보다 이게 싸지. 24년 전인데 그때 뭐 짜장면 뭐 1,000원씩 할 텐데. 네, 그때 샀으면 한 14,000원? 네. 정말 알 수가 없는. 네, 그렇습니다. 298,000원. 네. 소나땡 기타. 네. 바로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98.5cm, 무게는 3.42kg, 두께는 42+2mm, 12프렛 뒤틀레는 77mm고요. 바디는 베이스우드 바디에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이 사틴 피니쉬고요. 뭐. 헤드머신 다이캐스트 헤드머신. 네, 앞으로 돌아와서 PPS 너트에, 네. 너트 너비 42mm. 스트링 게이지는 역시 초심자들 편하게 009 들어가 있습니다.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버 프렛. 픽업은 싱글 코일 픽업 두 개에 험버커 하나로 무려 또 범용성을 갖춘 험싱싱 모드로 나와 있어요. OS1 싱글 코일 픽업 두 개, OH1 험버커 하나.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네, 톤 노브에 푸시풀이 가능한 게 스플리트.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험싱싱에다가 스플릿까지 적용이 되면은 뭐 포톤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식스 세델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298,000원은 별 기능을 다 갖다 놨네요. 다 갖다 놨네요. 좋습니다. 뭐 막 S1 스위치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런가? 그렇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샌더 앰프에 연결했고요. 일단 소나 땡은 통과했고요. 네. 소리도 참 좋아. 오. 소리가 잘나서 땡큐. 소잘땡이네. 소잘땡이네. 네. 험버커랑 섞어서 험버커 싱글 먼저 듣고요. 험버커 굿. 아, 그럴싸해요. 아주 뭐 다 나오네요 소리. 예, 마샬이고요. 에릭 크래프트인데. 오, 좋습니다. 오. 미들 픽업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버스 폴라리티 같아요. 뭐 안 써 있겠지만. 네, 뭐 써 있지는 않지만. 싱글 뽑으면 좋은 기타들이 하는 거 다 있네. 네네. 다 잘하네. 야, 이건 진짜 기적적이네요. 이게 되나? 이게 이 가격에? 되나? 자, 듀얼리스트 놓고 험버커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좋은데 뭐지. 이게 다 기대 이상이에요. 그럴까요? 픽업 톤이 전부 다 기대 이상입니다. 좋네. 자, 29만 원인데요. 레드락 놓고 험버커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웬일이래? 이걸 싱글로 빼서 2단에다 놓고. 좋다. 4단.
야 이거 별일이래? 진짜로 이 별일이라. 자 그럼 마샬 풀게인에다가 열일한다 진짜 열일해. 왜 이러지? 야 큰일났네 이거. 아, 아리아 이거. 프로는 진짜 무서운 브랜드네요. 네, 지금 프로인가 봐 이 사람. 가성비의 프로다 진짜. 네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허탈하네요 뭔가. 네, 허탈하다 네. 지금. 24년 전에 저의 첫 기타가 허탈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선생님도 한 줄 평드리겠습니다. 이거가 이거야말로 이 가격에 공급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안 돼. 이게 그거예요. 그 팩토리 버스트. 이렇게 팩토리 버스트 공장이 터졌다. 네. 공장이 터져서 그냥 기타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와르르. 아 그렇군요. 네. 이거야말로 팩토리 버스트다. 버스트, 네. 아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 관련자 버스트든. 관련자들이 기타를 다 들고 버스트를 한 거야. 네. 아 그렇군요. 아 이게 뭔가 폭동이 일어난. 네, 폭동이 일어나는 느낌. 야 이렇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팩토리 버스트인가요? 팩토리 버스트. 네. 저는 줄만큼 줬다. 예. 진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 기타는 줄만큼 다 줬어요. 예. 여기서 더 바라면 도둑놈이 뭐야 이제. 네. 이 30만원에 이만큼 줬는데 예. 와 이거는 이제 더 바랄 게 없는 정도로 받은 느낌입니다. 줄만큼 준 기타.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예. 야, 대단하다 진짜 20만원짜리.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선생님 사운드 23. 지난 시간에 그 텔레 모델보다 얘가 더 잘 나왔어요. 더 잘 나왔어. 3만원이 더 싼데도. 네, 네. 가성비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20입니다 더 이상 줄 수 있는 점수가 없어요. 만점보다 더 많이 주고 싶은 정도입니다. 이거 싸고 있는 긱백도 좋아요. 긱백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야 이 가격이 오 긱백이 꽤 튼튼해 보이네요. 엄청 튼튼해 보여요. 이게 긱백 잠깐 설명하자면 그냥 평범한데요. 지퍼가 방수 지퍼예요. 오 그러게요. 이게 방수 지퍼입니다. 아니 두께감이 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단단하고. 야 이거는 지금 이 가격이면 비닐봉지 담아줘도 할 말이 없는 가격이 꽤 괜찮은 걸 주네요.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74점. 예.
저는 사운드 23, 가성비 20, 편의성 15, 디자인 15에서 총점 73점, 평균점 저는 73.5입니다. 이게 선생님은 지금 편의성 16에 디자인 15를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편의성에서 약간 이런 만듦새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고급형 미흡하죠. 모델이랑은 좀 차이가 나는 네.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범용성이 좋기 때문에 가성비 이 편의성을 좀 높였다가 만듦새 부분에서 제가 조금 다시 조정을 해서 잘했네. 근데 지금 73, 74, 73.5가 20만원대의 가격에서 나올 수가 없는 점수기는 해요. 사실 우리 그 브랜드들 뭐 특정 브랜드 뿐만이 아니고 여러 브랜드들이 대충 한 50만원 선까지는 60점대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사운드가 그 이상으로 나오질 않기 때문에 해상도가 훅 떨어져요. 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사운드가 그 정도인데 뭐 가성비가 만점은 안 나오잖아요. 60만원이나 줬는데 그러니까 같이 떨어지는 거지 가성비도. 그래서 뭐 보통 그 가격대 보면 한 100만원 언더에도 70 못 넘는 악기가 꽤 많습니다. 69.5 막 근데 지금 30만원도 아니고 29만 8천원에 사운드 23에 가성비 20이다. 이건 그냥 정말 거저다. 거저. 저는 이거는 만약에 출시 가격이 50만원이라고 했어도 네. 70점 넘었을 것 같아요. 네. 출시 가격이 50만원이라고 해도 그럼 또, 사운드 점수는 23 뭐 비슷하게 나왔겠지만 가성비가 50만원이라고 해도 저는 가성비 한 18 줬을 것 같습니다. 19나 네. 18. 그 정도로 기가 막히네 이거. 놀라운 충격의 가성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약간 그 미끼 상품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옛날에 뭔가. 그런 그 치킨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왜 한 마리 5,000원씩 팔고 그냥 미끼 상품으로 사람들 모으는 그거 아니야? 예. 치킨 무 4,000원씩 팔 거야. 이거 40만원 아니야? 아 이렇게 사시면 50만원인다 왜 이런 거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가야겠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STG-004 충격의 가성비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리아2는 정말 초심자 여러분들께 지금 뭐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당장 그래도 가장 축복의 브랜드인 것 같아요. 네.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랩핀 엄청 고급이에요 이거. 네. 아, 튼튼하고 아, 지금 뭐 고급 기타의 흉내를 정말 잘 내는 모델이에요. 잘 내는 모델. 네. 가성비의 프로, 네. 흉내의 프로, 네. 아리아 프로2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